진동이 없어 손에. 손에 진동이 안 와. 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M18 FHP 로터리 한마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러키 코리아에서 제품을 지원받아서 촬영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약 2년 전에 M18 CHP, 바로 이 제품이죠.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렸었는데 바로 이 제품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모델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CHP의 후속 M18 FHP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전작과 다르게 향상되었거나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구성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업그레이드된 전용 집진기를 옵션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S 전동 감쇄 시스템이 성능이 향상되었고 배터리 장착 부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클러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토스톱 킥백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품이 이번에 나온 신제품 FHP가 되겠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이 CHP 기존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딱 봐서는 새로 나온 모델이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신제품이 255mm 정도 나오고요. 이 구형 제품은 240mm 정도 나옵니다. 약 15mm 정도 높이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약 330mm 정도 나오고요. 구형 제품은 약 310mm. 길이는 한 20mm 정도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위에서 봤을 때는 크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곳이 약 85mm 정도 되고요. 구형 제품은 비슷하네요. 위에서 봤을 때의 이 넓이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이 길이와 높이가 한 15에서 20mm 정도 더 커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무브와 속도는 800rpm입니다. 기존 제품은 1350rpm이었는데 RPM은 약 450rpm 정도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능력을 보면은 최대 철제 사용 범위는 13mm, 목재 30mm, 콘크리트가 32mm입니다. 기존 제품은 철제와 목재 능력은 같고 콘크리트가 28mm로 신제품보다 약 4mm 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격 에너지는 5줄이고요. 기존 제품은 4.5줄이기 때문에 0.5줄 정도 타격 에너지가 향상되었습니다. 비트날 홀더 타입은 SDS 플러스 척을 사용하고 있고요. 분당 타격수는 4600bpm입니다. 기존 제품의 5000bpm보다 약 400bp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품 무게는 약 4kg 정도 되고요. 여기에 8A 배터리를 끼워주면 약 5.1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출시되었던 CHP의 무게는 얼마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5kg 정도 나가는 걸 보니까 신제품과 약 500g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형 제품도 마찬가지로 8A짜리 배터리를 끼우고 무게를 측정하면 4.6kg 정도 나옵니다. 아까 전작과 다르게 향상되었거나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BS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진동 감쇄 시스템입니다. 모터와 손잡이 사이에 고무 같은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터에서 발생한 진동을 작업자의 손까지 전달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진동 감쇄가 한번 일어나서 작업자가 더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AVS 진동 감쇄 시스템이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제품에도 이게 제품이 하도 오래돼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기존 제품에도 여기 AVS 진동 감쇄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이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전면에 LED 라이트가 달려 있고요. 오른쪽이 신제품의 LED 조명이고 왼쪽이 구형 제품의 LED 조명입니다. 모드는 해머 드릴 모드, 치즐링 모드, 그리고 사용할 때 치질의 방향을 맞추는 모드, 그리고 일반 드릴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여기 보시면은 오토스톱이라고 써있죠. 한마디로 콘크리트 같은 것을 타공하다가 안에 있는 철근 같은 곳에 날이 씹혔을 경우에 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용자의 손목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퀵백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오토스톱 기능을 이번에 새롭게 탑재를 했습니다. 퀵백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곳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기계가 멈춰서 사용자를 보호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전작 대비 향상된 기능 중에 하나가 배터리 장착 부분의 강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금속으로 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양쪽에 다 있는데요. 이 배터리 끼우는 곳에 금속 소재로 보강을 해줌으로써 배터리 장착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5A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8분의 5인치의 크기를 3인치 깊이로 타공했을 때, 그러니까 16mm 날로 76mm 깊이의 타공을 50개까지 할 수 있고, 아니면 18mm의 날을 100mm 깊이로 30개까지 타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동이 없어, 손에. 손에 진동이 안 와. 시간이 막 단축되는 느낌보다도 나한테 무리가 하나도 안 와. 손목 같은데. 엄청 좋네. 브레이크질을 할 때 내 손목에 오는 진동은 확실하다. 얘가 훨씬 약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조주택 공사 현장에서 15년 동안 빌더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HP 미러키 제품을 2년 가까이 사용을 해봤고요. 네, 같이 일을 했던 탑빌드님께서 객관적인 평가를 좀 원하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직접 이 제품을 2년 가까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15년 동안 빌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손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기초에 타공을 할 때 하루 종일 한마디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굉장히 손목에 무리가 많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딱 한 번만의 사용으로도 아, 이게 진동이 확실히 줄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손목으로 오는 진동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인 걸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손목 진동에 대해서 뿌레카지를 두 개를 사용해 봤을 때 그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공은 구멍을 뚫고 내려가는 거지만 뿌레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면에다가 충격을 주면서 깨는 거기 때문에 그 진동이 더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진동을 손목으로 평가해 봤을 때 확실하게 진동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형 제품도 사실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굉장히 잘 써왔어요. 워낙에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뭐 구형 제품을 버리면서까지 신형을 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